기준님, 네? 왜 신안 받아? 응? 몰라. 왜 신안 받아? 뭘 몰라, 모르기는. 본인이 뭐 한두 군데 다녀봤어? 어? 가는 데마다 다 얘기를 할 텐데, 몰라요가 말이나 되는 얘기야? 아니요,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 얘기 없었어? 예. 네. 이렇게 뭐지? 직감이 세지, 신을 받아서 이렇게 불리사주는 아니라 그랬어요. 불려서 막 이렇게 할 사람은 아니라고. 직감과 통찰력은 세다 그랬어요. 촉이 좋다고. 뭔개 같은 소리야, 씨. 아, 진짜로. 아니, 직감과 통찰력이 세다. 예. 사람을 보고 깨뜨려 보는 뭐 이런 건 있다고. 근데 못 불려 먹는데? 예, 불려먹지 못한대요. 그게 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불려먹는 사람이 있고, 네. 이거를 해서 못 불려먹는 사람이 있대요. 그분은 잘 불려 먹는데? 그 말씀하신 분은? 모르겠어. 어? 그, 어떻게 해야 불려먹고 못 내가 불려먹는지. 보기에는 그분이 잘못 불려 먹을 것 같은데? 어? 본인이 그분 점 봐주는 게더 빠르지 않았었어? 어? 점 보러 가서 답답해 갖고 죽을 뻔했지. 응? 뭘 몰라, 모르기는. 응? 우리 김식이주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직감, 뭐 예감, 네. 내 꿈으로도 선물을 받을 테고, 어? 여기저기 많이 아플 테고, 쑤시고 결릴 테고, 어? 내 인생 자체가 왜 그런가 싶을 테고, 다른 사람들은 다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거꾸로 가는 것 같고, 어? 그런 양반이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어. 그래요?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여기 앉아 있지만, 네. 응? 내가 우리 기준님한테 거꾸로 물어봐도 우리 기준님이 그냥 한마디씩 툭툭 네. 내뱉는 게 그게 점싸야. 제가요? 응. 그렇게 직성이 높아. 아. 그런 양반이 뭐가 뭘, 어? 본인을 못 이겨 먹을 것 같았나 보다. 그 양반이. 응? 그러신 분입니다. 아셨죠? 응? 그게 본인의 팔자야. 그러다 보니 내가 평범한 일은 못 해. 내가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네. 그렇게 살아오질 못했을 거야. 가정생활 또한 마찬가지고, 내 가족들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내 형제자매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제대로 일반 사람들처럼 평화롭고 온화하고 행복하고 없어. 그냥 오로지 내가 모든 걸다 헤쳐나가야 됐고 모든 걸나 혼자 다 짊어지고 갔어야 되는 게 우리 기준님 팔자였어. 아, 그래요? 안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뭘 생각해 봐. 선생님이 하신 말을. 뭐 이제 이쪽으로다가 어떻게 들어설라고? 아니요, 이제 운전하면서 생각을 해봐야죠, 맞나, 예, 생각 열심히 한번 해보셔. 이렇게. 에, 에, 에. 그러다 보니 다른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일처럼 그런 일 자체가 나한테는 들어오지도 않고 나한테는 왜저 친구만큼 나도 노력 많이 하고 사는데 왜내 인생은 이럴까가 더 많았을 거야. 그러고 모든 게내탓 같고 내 잘못 같고 그렇게 살아왔던 게 우리 기준님이야. 우리 내가 네. 다른 사람들을 뭐 말이 좋아서 구제중생한다 뭐한다 하지만 좋다 이거야. 그분들 도와주고 살면 네. 요즘 세상에서는 바보 소리 들어. 뒤통수 맞는 게 요즘 세상이고 그렇게 험해졌어. 그러다 보니 기준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굴 도와주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살려놓고 어떻게 했을지언정 내가 힘들면 그 사람들은 내 옆에 있질 않아. 다 떠나고 없었어. 그러고 내가 도와줘서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내가 바랬던 것도 아니지만 고맙다 소리 듣기 전에 뒤통수 먼저 맞은 게 우리 기준님이었고 그랬단 말이야. 아셨어? 내가 방울 흔들다가 방울이 뚝 떨어진 게몇 번이 있었는데 네.
다 그런 양반들이었었어. 본인 같은 분들. 방울이 떨어지면은. 내 방울 잘 안 떨어져. 근데 우리 할머니 방울이 지금 떨어졌는데 방울 찾아가고 내가 꽂았잖아. 왜 이렇게 내 팔자를 모르고 거슬러 살았냐 이거야.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하는 일도 장사도 힘들어 죽을 테고 그거를 다른 걸로 옮겨볼까 다른 거를 해볼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을 텐데 다른 거 옮겨도 마찬가지. 그때 잠깐 반짝 3-4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는 뭔 세상에 돈을 다 내 돈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을 거야. 근데 그게 되게 짧아. 아셨어요? 네. 그러신 분입니다. 네. 우리 김씨기주 같은 경우에 올해 다른 쪽으로 뭔가를 더 해보고 싶고 다른 걸로 옮기고 싶을 텐데 네. 하지 마. 네. 아셨어? 네. 하지 마. 지금 있는 거나 잘 관리하셔. 네. 그것 또한 잘못하면 네. 꼬꾸라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죄송하지만 올해 네. 구설, 네. 금전, 네. 관제 네. 조심하셔. 네. 응? 그게 뭔지는 알죠? 몰라요. 몰라요? 아, 관제요? 응. 그건 알아요. 응. 조심하시라고. 네. 아셨지? 네. 응. 그게 들어온다 치면 우리 김씨 기준은 납작 엎드려야 될 거야. 아, 아셨죠? 네. 조금 좀 조심 좀 하셔. 네. 하고 기준님은 꿈에서 뭐를 보고 꿈에서 뭘 받게 되면 그 지금까지 다니던 곳이 있고 주변에 우리네 같은 분들도 계시지 않아? 주변에요? 무슨 주변에요? 본인 주변에. 제 주변에? 업주들이요? 아니, 우리네 같은 사람. 무당들이 있지 않냐고. 아니, 없는데요. 없어? 네. 그러면 믿을 만한 무당한테 연락을 해서 네. 이게 무슨 꿈이냐,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물어보고 살아. 꿈을 안 꿔요. 어? 꿈을 안 꿔. 꿈을 안 꿔? 네. 거짓말하고. 아, 진짜로. 진짜 꿈을 안 꿔? 네, 저는 꿈을 잘 안 꾸는데 한 번씩 꾸면 칼라로 나오더라고요. 칼라로 나오긴 하는데 근데 그냥 이 꿈이 잘 기억이 잘 안 나고 색깔만 기억이 나요. 색깔만 좀 안 꾼다며. 예, 잘 안 꾸는 편 같아요. 잘 안 그래. 꾸는 편. 잘 안 꾸는데 꾸면 네, 색깔 그렇게 색깔로 나오던 네. 뭘로 나오던 칼라로다가 그렇게 보여줄 정도면 네. 우리 기준님은 네. 그만큼 바보 같은 거야. 바보라고요? 어. 왜요? 아니. 꿈으로 우리한테 선몽을 주는 거는 네. 어? 그만큼 못 알아듣고 그만큼 체질을 못하니까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 어. 그러니까 꿈으로 보여주시는 건데 그것조차도 그냥 잃어버리고 말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네. 오죽 답답하면 칼라로 보여줘. 흑백 TV가 먼저 나왔어? 칼라 TV가 먼저 나왔어? 흑백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런 거예요. 꿈은 다 흑백인데 그래서 내가 나는 왜 칼라인데 이걸 잘 모르지? 이랬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꿈이 흑백이구나 그거를 친구 때문에 알게 됐어요. 왜? 왜요? 아, 꿈이 흑백인가를 친구들 때문에 네, 알게 됐다고. 네. 그래요. 참 사느라 고생 많았네. 왜요? 아, 그래서 무신도 흑백으로 한 거야? 네. 아, 이거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 3개월 됐나? 그래요. 그리고 김씨기주 같은 경우는 올해 그렇게 좀 조심 좀 해서 잘 넘어가시고 우리 김씨기주 궁금한 게 뭐야? 아 저도 커피숍 하다가 이거 했는데 커피숍이 잘 안 나가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커피숍을 같이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했는데 아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커피숍이 잘 안 나가. 같이 하셔. 같이 하라고요? 네.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내 손이 닿질 않으면 네. 내가 노출을 못 하시는 분이라 네. 어? 내 몸이 좀 힘들지언정 네. 같이 하셔. 아... 그러고 기준님 내 그 어떠한 발판이 된 가게가 있을 거 아니야. 커피숍이다. 어.
그 가게를 놓지 마라. 아. 아셨지? 예, 예, 예. 그거를 좀 끌고 가셔. 조금만 더 끌고 가셔. 아셨죠? 네, 네. 그걸 놓게 되면 네. 주님이 더 많이 힘들어지실 거예요. 아, 예. 그거를 놓지 말고 내 몸이 좀 힘들더라도 예, 예, 거기서 예. 같이 예. 장사를 하셔. 네. 알겠습니다. 또 없어요. 끝이야? 네.